저도 카카오 쓰거든요. 네. 카카오 쓰시죠? 카카오 쓰죠, 네, 그러면. 거의 전 국민이 다 쓰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지지부진해요? 일단 시장이,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이 지금 신고점을 계속 넘어가면서 강하게 가지 못하란다는 얘기는 지수가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지수가 2600, 2700 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 카카오도 지금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 차트를 길게 보면, 지난번에도 몇 번, 이거 두 번, 세번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얘는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근데, 흐름 자체가 지금 조종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갔고, 조종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얼마나 더 싸게 내려올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카카오 종목 자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나게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8만 원이나 7만 원대에 만약에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면 이거만한 종목은 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만약에 매수를 하려는 분들한테는, 물론 질문하신 분 말고 매수하려는 분들은 시장이 폭락하기를 노래를 부르세요. 그래서 시장이 막 폭락해가지고 이거 한30% 빠져가지고 7만 원대로 들어온다. 이거 사놓고 그냥 놀러 가세요. 그러면은 내년, 내후년 뭐 인공지능도 하고 뭐도 하고 카카오뱅크 뭐 수익률도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에서 알아서 좋은 뉴스들을 알아서 이제 생성을 하면서 다시 신고점으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때에서는 이런 카카오 종목은 시가총액 크기 때문에 수억 혹은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종목이요. 막 사세요, 그때 가서. 7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물론 뭐 5만 원으로 내려갈 일은 뭐 쉽진 않겠지만, 뭐더 싸면 더 좋죠.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갖고 있는 분은 12만 원을 갖고 계신데, 지금 비중이, 20%예요. 비중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여기서 좀더 반등을 주면 한 11만 원 정도? 11만 원, 11만 5천 원 정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11만 5천 원까지인데. 11만 원 정도까지만 반등을 줘도요.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여주세요. 줄여주고 나머지는 그냥 물리면 가져가세요. 어쨌든 간에 2년 뒤, 3년 뒤, 혹은 뭐, 차후에 뭐몇년 뒤에 이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 수는 있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반등 주면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시장을 봤을 때말 그대로 시장이 만약에 쭉 하고 많이 하락해서 많이 빠진다. 빠지는 게뭐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폭락하겠습니까? 일주일 이후부터 해서 살살 이제 막 종목들이 뭐 식물들이 보면은 이게 시들 때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시들시들하다 죽죠? 그런 것처럼 시장이 시들시들시들 거리다가 그러다가 한번 쿵 하고 빠지고 조금 반등 주다가 또 시들시들하다 또쿵 하고 빠지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왕창 빠지는 건데 그러면서 빠지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종목은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시장 자체가 계속 빠지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나중에서는 팔았던 부분을 다시 밑에서 8만 원이라든지 7만 원 거기서 이제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또 현금을 더 끌어 땡겨가지고 거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러면 단가도 확 낮춰질 것이고 중장 기대로 볼 때에서 그냥 묻어놓고 가져갈 만한 대신에 단가는 8만 원 정도 이하 만들어 놓고 그냥 묻어놓고 가져가신다 그러면 저는 요 종목에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대응이 어렵거나 팔지를 못하겠으면 그냥 빠져도 그냥 냅두세요. 그냥 빠져서 뭐 마이너스 30%더 내려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고 냅두면 한 2년 뒤, 3년 뒤에서는 다시 수익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드린 겁니다.